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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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요즘에 스타틴계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코큐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꼭 드세요. 이러는데 꼭 제가 약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조금 네, 안타까울 때가 네네. 있는데요. 아니요. 환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타틴계 약물을 드실 때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과정에 이 HMG-CoA 리덕테즈라는 효소를 스타틴이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의 그 회로에 코큐텐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스타틴계 약물을 드실 경우에는 코큐텐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드셔주셔야 하고요. 원래 우리 인체에 있지만 얘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드셔야 되는 거고,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성호르몬, 또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까지 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타민 D 역시 면역력, 칼슘 이런 거에 비만, 여러 가지 진짜 책이 한 권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비타민 D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이다 할 정도로 저희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 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일단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리 개념을 좀 네.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너무 그 수치에 맞춰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먹다 보면 어거지로 막 낮춘다고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의 환경이나 식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LDL 콜레스테롤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산화된 형태나 small dense, SDLDL, 저밀도, LDL은 좋은 거고요.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의학 저널에서 60세 이상은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하더라. 너무 낮추지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수치에 너무 강박적으로 밑으로 끼워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틴계 약물 대신에 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내 돈 내 산이고요. 예, 광고가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나콜. 네. 원료 물질이 홍국 추출물이에요. 모나스커스란 누룩곰팡이 균을 발효시켰을 때 그 안에 모나콜린K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천연 성분으로 중성지방과 LDL을 낮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전을 녹이는 효과까지. 천연인가요? 천연인데 그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거와 함께 보조인자가 많기 때문에 합성한 그 스타틴계 약물의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홍국 발효 추출물 모나콜린 K 들어있고 쌀에 홍국균을 적정하여 생성된 발효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양파 추출물에 퀘르세틴. 네. 네. 그리고 마늘 추출물 알리신. 왠지 다 혈관에 좋은 그런 성분들인데, 사탕수수 추출물 프로올리고당. 그다음에 CFNCP 안토시아닌 후코이단 복합제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항산화 역할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홍국 추출물은 천연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수많은 천연의 아답토젠 보조 성분과 상존 효과로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비만, 당뇨, 염증, 암 예방 작용까지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답토젠 하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아 있는 건 높여주고 이런 레귤레이터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아, 좋네요. 하루에 한 캡슐 먹으면 되고, 그죠? 네. 콜레스테롤 개선 요법으로는 좀 더 양을 늘려도 되네요. 하루에 두 캡슐에서 여섯 캡슐. 그러니까 하루 복용 양은 열 캡슐을 넘지 않으면 되고. 홍국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간에 도움을 주죠. 합성의 스타틴 약물이 간세포의 효소를 억제할 때. 아, 그럼 홍국은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이 모나콜의 홍국은 상관이 없다. 네. 복용 양과 용법을 잘 지키시면 이제 그런 것은 걱정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합성 그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 저하가 있는 거죠. 간 수치 증가, 담즙 생성 증가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나콜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모나콜 추천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스타틴을 안 먹기는 불안하고 네. 먹기는 찝찝하고 이러신 분들,
비만 환자들. 그러면 약사님은 그 스타틴기 약물 드신다는 분들한테 모나콜로 다 바꿔드리나요? 일단은 스타틴을 먹었을 때 장기간 복용했을 때 어떤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는 반드시 알려드리고요. 그쵸, 횡부근 융해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육 저하도 안 되고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뇌세포의 원료가 되는 필수지방산도 네, 그 미엘린, 수초 네, 이렇게 수, 신경 전달물질 통통통 튀겨서 그 소시지 같은 생긴 것도 있잖아요. 수초, 수초 원료물질. 그러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겠어요. 그쵸,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손발도 저리고 네,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약간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스타틴기 약물 드시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네. 발기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성호르몬 원료가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진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호르몬 생성도 안 되고 저는 천연의 이 모나콜린 K 홍국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드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추? 강추. 아, 뭐 이 제품은 뭐 저랑 상관은 없지만 천연의 이제 홍국 이런 것들로 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 그랬을 때는 스타틴기 약물을 드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코엔자임 Q10, 코큐텐과 비타민 D는 꼭 같이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요. 안녕.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코기님 건강을 위해서 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